하와이 휴! 자 오늘은 자 요새 또 아키네이터가 또 다시 유행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아키네이터와 대결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3년 만에 다시 한번 복수하러 왔습니다. 오늘 아키네이터와 대결을 펼칠 주제는 바로 포켓몬. 아키네이터가 모르는 포켓몬이 과연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그 전에 저 휴지를 좀 맞출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일본 애니메이션입니까? 아니죠. 남자인 거요? 어? 바로 좁혀 들어가네. 여기서 유튜버까지 나오면 유튜버 진물까지 나오면은 확 경우의 수가 좀 줄어들긴 하거든요.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큐지 아니요 두 글자입니다. 어? 이 녀석 내 마음을 바로 읽었나? 두 글자로 바로 좁혀버리네. 오케이. 게임을 하는 유튜버입니까? 오 거의 다 왔어 벌써. 네 얼굴은 공개한 채로 방송하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름에 희은이 들어가나요? 다 왔다. 예. 파란색입니까? 구독 프로필 화면에 약간 하늘색이 들어가긴 한데 파란색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네요. 아 모르겠습니다. 현실 남매로 유명한 거요? No. 아니요. 물건의 이름과 똑같습니까? No. 다 왔다 진짜 다 왔다. 휴지. 네. 마인크래프트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아 옛날에 마인크래프트 많이 했었죠? 그럴 겁니다. 우와! 아 바로 튀어나버리네. 오 이게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혹시나 못 맞추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자 좋아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포켓몬을 가지고 한번 대결을 펼쳐봅시다. 일단은 가볍게 피카츄. 이 캐릭터는 여자입니까? 커질 수도 있고 안 커질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방송이요? 방송은 안 하지. 게임을 하는 유튜버? 피카츄 TV 나오면은 인기 짱 많을 듯. 바로 구독자 100만 각이다. 하지만 아닙니다. 유튜버 아니에요. 동물 모습입니까? 예스. 네. 약간 쥐를 형상화한 느낌이긴 하잖아. 무서운 게임은 아니죠? 당신 캐릭터 이름 세 글자입니까? 네! 피카츄! 현실에 실제로 있습니까? 아 현실 실제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포켓몬스터! 바로! 헐! 드디어 포켓몬에 진입했다. 파란색입니까? 아 너 이 자식 마자용 아니면은 꼬부기 생각하고 있지? No. 아니야 절대 아니야. 치과 의사가 맞나요? 왜 포켓몬에서 왜 갑자기 틀었어? 불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야 번개야 번개. 불은 파일이지. 전기. 예스. 그는 녹색 후드를 쓰고 있나요? 후드? 뭔 포켓몬이길래 후드 얘기가 나오지? Nope. 아니요. 보라색 머리요? Nope. 투표와 관련이 있냐고요? 아니요. Nope. 다시 돌아왔다. 주인공 지우의 파트너 아빠가? 아쭈! 온몸이 노란색입니까? 이거 진짜 다 왔다! 피카츄! 아이 커엽네. 아 근데 좀 많이 헤맸다 너. 이거 인정해주기 살짝 애매해. 좀 이번에는 난이도를 올려서 굉장히 비인기 포켓몬을 한번 해볼게요. 깜놀머슬이 진화한 뽀롱나. 이거는 맞추기 힘들걸? 풀과 독타입의 버섯 포켓몬이에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녀석인데 뽀롱나 한번 맞춰봐. 너 이거 절대 모를걸 너? 여성은 모르겠습니다. 포켓몬. 야 이번에는 바로 포켓몬으로 진입했네. 네 당신 캐릭터 이름은 세 글자입니까? 뽀롱나 맞죠? Yes. 전기를 이용하지는 않죠? Nope. 날 수 있습니까? 점프는 좀 또용 동글동글해가지고 잘 뛰게 생겼는데 날지는 못할 겁니다. 두 발로 서 있나요? Nope. 아니 신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 너 전설의 포켓몬인 줄 아나 보구나. Nope. No. 불행한 운이 따르나요? 뭐 딱히 그런 설명은 없네요. Nope. 네 발로 갔습니까? 아니요 발이 없다니깝시오. 미음으로 시작합니까? Nope. 아니요. 물을 원하는 거야 지금. 물과 관련이 있나요? 물도 아닙니다. 곤충도 아니고요. 야 조금만 더 가봐. 꼬리가 있습니까? 꼬리도 없어. 역시 못 맞춘다. 당신의 캐릭터는 보라색입니까? 보라색도 아니죠? 구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포켓몬이 있다? 드라마. 야 왜 잘 가다가 왜 또 틀었어? 자 질문 20개 넘어간다. 20개 넘었어. 시청자들 덕분에 메이드복을 입었나요? Nope. 아니요. 다리가 있습니까? 없어. 땅을 다루는 능력. 없습니다. 포켓몬 맞아요. Yes. 얼굴을 가리고 다니지 않아요. Nope. 이름에 시옷이 안 들어가요. 따라큐? 아니야. 임마!
저리 포켓몬들은 못 맞추나 보군요. 드디어 아키네이터를 이겼다.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그러면 레쿠자로 가볼게요. 초인기 포켓몬.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이 예스. 일본 만화죠. 신비아 파트 아니죠? 남자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아니죠. 작으면서 귀엽나요? 매우 크면서 멋있게 생겼지 귀여운 느낌은 아닌데. 날 수 있습니까? 오! 날죠. 그 용처럼 날아다니죠. 포켓몬스터 그렇지. 불의 힘? 드래곤 비행 타입이에요. 없어. 초록색입니까? 야, 이러면 레쿠자 나오겠는데? 헤메 형태 나오고 있습니까? 다 왔다! 레쿠자! 확실히 유명한 애들은 바로 맞추네. 그러면은 한 번 더 가보자. 이번엔 진짜 어려운 녀석 간다. 에스퍼 페어리 타입의 흉내네. 얘로 해볼게요. 4세대 포켓몬입니다. 자, 이번에도 당신 캐릭터 이름 세 글자 맞습니다. 전기를 이용하지 않아요. 에스퍼 타입이죠. 작으면서 귀엽나요? 뭐 얘는 좀 귀엽다고 할 수 있겠네요. 불의 힘 없습니다. 네 발로 걷나요? 아니요. 보니까 두 발로 아장아장 애기 마냥 걷는 느낌이네요. 아니요. 물의 힘? 아니요. 날 수 있습니까? 아, 흉내네가 마인맨 진화전 포켓몬이구나. 야, 이거 진짜 처음 알았다. 그럼 못 날 거예요. Nope. 아니요. 이름이 미음으로 시작합니까? 어, 마인맨 생각하나 보네. Nope. 아니야, 근데 흉내네야. 두 발로 서 있습니다. Yes. 이름이 이응이 들어갑니까? Yes. 어, 들어가요. 포켓몬스터에 등장하고요. Yes. 캐릭터의 초록색이 없습니다. 파란색입니까? 이거 파란색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파란색인 것 같긴 한데, 아, 모르겠습니다. 손이 있습니까? 손이 있어요. 피부가 좋나요? 피부가 안 좋진 않을걸요? 이 포켓몬 피부 상태까지 체크를 해야 돼? 이거? 뭐 그럴 겁니다. 여자 옷? 치마 비슷하게 입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동물 모습입니까? 모르겠습니다. 흉내네. 아니요. 야, 너 흉내네도 못 맞추냐? 아닐 겁니다. 핑크입니까? 어, 핑크! 드디어 왔다. 초등학생? 아니요. 페어리어 관련 있나요? 다 왔다. 와! 오! 야, 이걸 맞추네? 설마 이거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키네이터 찐텐입니다 지금. 무조건 맞춘다는 마인드예요. 그렇다면 이 녀석을 맞출 수 있을까 너가? 바로 포켓몬 괴당 중 가장 유명한 녀석 미싱노의 존재 네가 파악할 수 있을까? 작으면서 귀엽나요? 아니요. 미싱노를 못 맞출 거야. 어? 미싱노?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세 글자 날 수 있습니까? 버그 덩어리 느낌이라서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떠 있긴 합니다. 뭐 그럴 거라고 하죠. 두 발로 서 있습니까? 아니요. 미싱노. 어? 시옷 들어갑니다. 다리가 없죠? 어? 미움을 시작합니다. 어, 야, 이거 슬슬 좁혀오는데? 미싱노로 맞춘다고? 아, 오히려 유명해서 정답에 들어갈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네. 모르겠습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죠. 수상합니까? 어, 매우 수상합니다. 정체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아니 근데 포켓몬 얘기 안 나오지 않았어? 어, 포켓몬 질문 못 봤는데 저? 와, 이걸 미싱노로 바로 맞춰버리네. 이것이 바로 갓키네이터의 힘인가? 어, 신기하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몬 아키네이터 한번 대결 펼쳐봤습니다. 어,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유명한 애들은 하여튼 다 맞춰버리고, 흉내네 얘도 못 맞출 줄 알았는데 바로 정답을 캐치해버렸고, 의외로 뽀록나, 어, 정답에 접근도 못했어요. 아, 또 아키네이터를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뭐 엄청난 주제와 단어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슈바.